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강의를 하지?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디지털 배움터가 무엇인지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배움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요, 자세히 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이 디지털 배움터 강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는데,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이 디지털 배움터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됨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다 디지털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배움터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모집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2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생도 모집하지만 강사와 서포터즈를 사전 모집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2년 2월 15일 그리고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문의는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강사 서포터즈 사전 신청 바로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및 디지털 관련 문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강사와 서포터즈 활동자를 모집하는 신청서고요. 그러면 강사와 서포터즈가 어떤 거냐? 일단 강사는 교육 코디네이터, 또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고요. 교육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디지털 진로 컨설팅을 하고요. 교환 개발과 교육생 학습 관리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보면 좀, 뭐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격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할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 학과 졸업자, IT 관련 국가 자격증 또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교육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보조 강사도 포함이네요.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우수 서포터즈 또는 교육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개 이상에 해당이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역량 개발 관련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고 또는 컨설팅을 하고 또는 학습 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디지털 전문 강사입니다. 급여도 나와 있죠. 반일제의 경우는 월 최소 175만 원이고요. 단시간 근로제는 시간당 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과 또 지역별 모집 인원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디지털 서포터즈는 뭐냐?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서포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 교육 강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헬프 데스크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서포터즈입니다. 자, 그럼 서포터즈의 자격은 뭐냐? 이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 기본 활용 소양 갖춘 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등 새로운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기반된 모든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ICT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모바일, 뭐 인터넷 사용,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기본 활용 소양 교육 갖춘 자. 전공이 무관하잖아요. 휴대폰 다 사용할 수 있죠. 어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럼 다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전문 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역량 보유자. 그래서 여러분 키오스크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서칭도 가능하고,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모바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반일제의 경우는 월 최소 100만 원. 단시간 근로제는 시간당 최소 13,000원. 이렇게 1,800여 명을 각각 뽑습니다.
3,600여 명을 지금 서포터즈와 강사를 뽑는 건데요. 광역 시도별 교육 수행 기간이 연락 후 채용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될 것 같고, 이 중에 서포터즈와 강사 두 개 다 신청이 안 되고 이 중에 하나만 신청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강사를 할 건지 서포터즈를 신청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이름, 각종 주소, 그 다음에 활동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주 지역을 쓰셔야겠죠? 주로 내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학력, 자격증, 여기 보시면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IT 관련 국가 자격증,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저는 이 중에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땄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네, 어려운 자격증 아니에요. 그리고 취득 일자, 근무처, 경력, 이런 거 선택해 주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가 따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 양방향 영상 교육에 가능 여부. 우리가 온라인 줌으로나 웹엑스나 팀즈 같은 걸로 실시간 양방향 영상 교육 많이 듣고 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시고 가능하시면 이게 가능 체크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일자는 3월 4일까지니까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셨다가 꼭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사로서의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고, 아, 만약에 나는 전문 강사 서포터즈도 아직 좀 부담되고, 아, 내가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교육생으로 올해 한번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교육생으로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자격 요건 중에 디지털 배움터 우수 서포터즈 교육생, 디지털 배움터 우수 교육생, 이런 자격 요건도 들어가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생도 사전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스마트 기기부터 디지털 생활 관련된 거, 또 특별 교육까지.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와 강사가 좀 부담이 되신다면 교육생으로 신청해서 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배움터 강사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